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2월 1일 새벽 FOMC 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제롬 형님께서 응, 안 돼, 돌아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말을 해서 전일 미국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자, 전일 미국 주식을 보면 다우가 0.8%, 나스닥이 2.23%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이 1.6% 빠졌는데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진 이유가 애플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이 구글이 7.5%가 빠졌습니다. 완전 급락을 했어요. 광고 관련해서 좀 뭐가 좀안 좋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구글이 좀 급락을 해서 나스닥이 좀 급락하는데 일조를 했다. 어쨌든 그런데 이런 트리거 역할을 한게 우리 파월 형님이었다. 그래서 새벽에 있었던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월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낮다. 기준금리 네 번째 동결했다. 지금 기준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국 5.25에서 5.5%입니다. 엄청나게 높죠. 기준금리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는 돈이 지금 달러로 다 빨려들어가고 있는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계속해서 안정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1330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준에서 발표했던 FOMC 주요 내용들 한번 먼저 훑어보겠습니다. 자, 경제가 예상대로 전반적으로 발전한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 정책금리를 낮추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24년 내에 금리를 인하긴 인할 건데 언제 인할지는 안 가르쳐 주지, 이러고. 야, 이 새끼야! 니들이 씨, 그런 거를 예상해서 발표하는 게 연준의 씨, 역할인데, 씨, 응? 언제 할지 안 가르쳐 주지, 이러고 하고 발표한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은 맞지만, 아직 인플레이션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뭐예요? 인플레이션도 안정돼 있고, 고용도 안정돼 있지만, 이게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다. 예전처럼 다시 또 폴볼컷 때처럼 이렇게 다시 금리 인하했더니만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르면 자기들은 날아가는 거니까 아직 좀 불안하다. 그런 얘기겠죠? 고용 감소를 바라지는 않지만 고용이 악화될 경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사후 데이터죠, 사후 데이터. 고용이 지금 괜찮아. 근데 고용이 또 부러지면 이때 금리 인하도 같이 해줄게. 이러면 어떻게 될까? 시장이 작살나요. 파월 아저씨, 생각 바꿔야 돼. 아마 이거는 그냥 그 자기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고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고용이라는 건 굉장히 늦는 데이터예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늦잖아요. 해고된 이후에 실업수당 청구하고 해야 지표로 반영되니까 굉장히 사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고용을 보고 금리를 인한다? 늦습니다. 아마 본인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6개월간 양호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있지만 지속적인 것인지 더 확인해 봐야 된다. 그죠?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그죠? 아직 불안하다 이거예요. 몇 개월 동안 양호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어야 금리를 인하해도 안정적일지 알수 없고 제시할 수 없다. 즉, 이 말은 뭐예요? 예전에 고용이 조금 안정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금리를 확 낮췄다가 다시 인플레이션이 튀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이런 그런 인플레이션, 물가가 낮은 상태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지만 금리를 낮춰도 이게 다시 튀어오르지 않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물가가 2.9%다 그러면 이3% 아래에서 물가가 얼마 정도 있어야 되고 고용이 지금 뭐4% 아래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유지가 됐을 때 금리를 낮춰야지만 이게 다시 반등하지 않을지 자기들은 확신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과거의 데이터도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야, 씨.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네가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뭐가 있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씨. 자, 그리고 3월 달에 금리 인하에 확실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 반어법을 두번 쓰고 치라래요. 이 말은 뭐예요? 금리 인하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 3월 달에 금리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는 3월 달에 앞으로 이제 미국도 대선이 있고 이러니까 아, 3월 달쯤에 미리 금리나 한번 해놓고 나중에 대선 기간 때는 금리를 동결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이래야지만 연준에서 아, 얘네들 대권주자들한테 눈치 본다. 어떤 특정 정부, 바이든 정부, 트럼프 정부의 눈치를 본다. 이런 거에 대해서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시장에서는 했었어요. 그래서 3월 달에 금리를 반드시 한번 할 거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오히려 동결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준에서 24년 내에 금리 인하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 건 알고 있다. 하지만 언제 할지는 안 알려주겠다. 우리는 그리고 모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나스닥이. 기술주들이. 금리 인하가 발생했을 때 수혜를 보는 기술주들이 급락을 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고점을 돌파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급락을 한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할 거니까 우리는 다 시장을 떠나야 되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뷰는 뭐냐면 요 지금 하락했던 것들 얼마 안 있으면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아니면 뭐 2월 달 내로 다 회복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에서 진짜로 장기적인 어떤 시황을 안 좋게 보면 제일 먼저 뭐가 움직일까요? 우리나라는 환율이겠죠, 환율. 그죠?
거시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금리 인하할 생각도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환율 또 한 번 더 올랐다가 또 한 번 더 급등을 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뭐가 움직일까? 채권이 움직일 거야, 채권이. 야, 좋아졌다 이러면서 장기 채권들이 막 급등을 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든 한번 볼까요? 자, 요게 이제 전일 미국 채권 금리입니다. 10년물을 보통 보죠. 10년물 보니까 어때요? 0.61% 내렸습니다. 자, 보세요. 금리를 지금 동결하고 있는데 금리를 내릴 거라고 예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 금리가 내릴 거 하겠죠. 장기채 금리가. 자, 그런데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동결이 오래 지속될 것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채권 금리가 올라야겠죠. 맞잖아요. 이미 미리 선반영돼 있었잖아요. 아, 금리가 내릴 거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우리 아니야. 안 내릴 거야. 동결할 거라고 하면 채권 금리가 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지금 5.25에서 5.5%잖아요. 기준 금리가. 거기에 따라가야죠. 근데 오히려 내렸어요. 이건 뭘까요? 시장에서는 어떤 3월 달에 단기적으로만 인하를 안 한 거지 앞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미국 금리는 내려간다라고 시장에서는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3.94로 4% 아래로 오히려 내려왔습니다. 금리가.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시장은 보고 있다. 그리고 채권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과장이 생각하는 거는 금리 인하를 사람들이 자꾸 기다리고 좋아하시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금리를 이렇게 빨리 인하면 위기가 온다는 전조증상이에요. 왜? 연준에서 이렇게 빨리 금리를 인하해야 될 정도로 경제가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금리를 동결하고서 내릴 때도 이렇게 내려야 돼요. 이렇게. 그죠? 이런 게 좋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내리는 게 좋아요. 이게 만약에 한 6개월 안에 걸쳐서 한 3% 이상 내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장에서 도망가셔야 돼요. 도망가셔야 됩니다. 아마 뭐 나스닥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발작을 할 겁니다.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애플이 하루에 막 4%에서 막 9%씩 떨어지고 이렇게 시장에서 발작을 할 거예요. 예전에 어떤 피봇이 나왔을 때 금리에 대한 피봇이 나왔을 때 한번 시장이나 아니면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일주일에 제가 이제 보는 건데 7일 동안 미국 나스닥 지수가 4% 이상 두 번 이상 떨어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거래일 동안 4% 이상 떨어진 날이 두 번씩이나 나온다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폭락의 전조예요. 보통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뭐야? 시장에서 큰 손들과 헤지펀드들은 이미 다 눈치채고 자금을 빼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때부터 폭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지수 추정하는 것들도 다 따라서 매도하게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 나중에 맨 밑에 가서 개인들이 손절해야 이제 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가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열광적으로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될 때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인하가 돼야 좋다. 그리고 어쨌든 시장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금리가 인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권을 조금 장기 채권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도 근데 지금은 제가 사라고 못하겠어요. 예전에 제가 한 두 달 전에 영상 올린 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야? 30년물이 5%를 넘었을 때부터 매수해라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5.4%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 4.1%죠. 벌써 1% 이상 떨어졌어요. 그죠? 그때 사셨던 분들은 벌써 지금 듀레이션만으로도 20% 이상 수익이 난 겁니다. 그래서 30년물로 제가 그때 봤었는데 지금은 제가 모르겠어요. 위험을 해지하는 차원이라면 제가 말리진 않겠지만 지금 뭐 해서 큰 수익을 낸다?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채권까지 복합적으로 보면 요번에 금리 동결 이슈는 그렇게 뭐 위협적인 것도 아니고 오히려 미국 경제가 아직 건실하다는 증거다. 하지만 이미 금리 인하할 거를 반영해서 오른 것들을 다시 되돌림했던 거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유가정했습니다.